자산관리사 은행 FP 실전 모의고사 담당하게 된 백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일부만 담당을 하고 있고 교재에 보시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3회분이 있는데 그 중에 1, 2, 3회를 모두 진행을 할 텐데 100문제씩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의 진행상 과목에 그 안에 들어간 세부, 내부 과목에 관계없이 25문제씩 이렇게 해서 1강, 그러니까 1회 모의고사는 4강, 3회 전체 모의고사는 전체가 12강으로 그렇게 구성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시고 문제를 또 잘 푸는가, 즉 점수를 잘 맞는가는 또 별도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시는 것이 고득점에 당연히 밟아 나가야 될 수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꼭 많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설계에 관한 겁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재무설계는 어떻습니까? 목표로부터 시작하죠? 고객의 목표로부터 시작한다. 중요한 질문 되겠고요.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같은 논리죠. 목표로부터 시작하고 인생의 긴 여정. 그 여정,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 이게 재무설계의 중요한 점이겠고요. 그래서 이어지죠. 평생에 걸쳐서 좋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살다 보면 얼마든지 상황의 변화가 생기게 되죠. 결혼이 생길 수도 있고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어떤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따라서 목표, 장기적인 어떤 그 플랜들이 조금씩 조금씩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되겠죠. 자, 재무설계는 재무적 자원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이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재무가 아니라 비재무겠죠. 비재무.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돈에 관한 부분들만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비재무적인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좀 더 중요해지고 있죠. 갈수록 비재무가 삶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현업에 가셔가지고 돈 여유가 많은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아,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돈이 최고인 것 같지만 살아볼수록 돈 이외의 것들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설계 필요한 인구통계적입니다. 인구통계적 배경. 재무설계가 필요한데 당연히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인구통계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찾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자,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졌다. 맞는 말이죠. 예, 핵가족화가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는 1인 가구 늘어났죠. 인구에 관계된 거죠. 자, 금융시장의 국제화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인구랑은 관계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니즈, 소비자의 니즈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소비자의 욕구 다양화. 평균 수명의 증가. 아, 요 부분은 맞는 말이네요. 평균 수명의 증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좋습니다. 자, 초고령화. 인구에 관한 것들은 맞죠. 자, 그런데 사적연금을 통해서 이게 그 우리가 고령화가 진행되고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생각보다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적연금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은 부족하죠. 그래서 사적연금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공적연금, 부족한 공적연금만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사적연금을 더 늘려야 되는 거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초고령화는 맞는데 이 문장 자체가 틀린 거죠.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자, 이런 것들은 그 소비자의 의식, 태도 이런 거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가와 다가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노령화 지수입니다. 노령화 지수. 그러니까 고령화에 관한 것들이겠죠. 고령화가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일반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더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든가 이런 나라 외에는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자, 그런데 노령화 지수의 산식을 찾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이게 문제를 볼 때 실수하지 않는 게 분자와 분모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때 노령화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고령화
노년 인구가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분자에 뭐가요? 그렇죠. 노년 인구가 들어와야 되겠죠. 분자에 노령 인구, 노년 인구. 그 다음에 노령화에 관한 거니까 상대편에 있는 유년 인구, 이 비율. 요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년 인구 대비 노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요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요렇게 찾지 않으면 요걸 다 외우시려고 하면 굉장히 외울 것도 많은데 어렵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재무설계 절차에 관한 겁니다. 재무설계를 할 때 이 단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계에 관한 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게 뭐죠? 그렇죠. 목표입니다. 목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죠. 시작을 할 때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달성을 하려면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재무상태, 상태,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의 지금 상황은 어떻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솔루션. 제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제안서. 그 다음이 되겠죠. 제안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이때 제안서에는 이제 그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후관리.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사후관리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순서로 들어가면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순서에 아마 찾으시는 건 정답이니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재무 목표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이 생애 주기별 재무 목표에 관한 것들을 보시면 뭐 가족 형성기, 양육기, 성장기, 축소기, 은퇴 및 노후기 이렇게 이제 흘러갈 텐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출생이 되고 그러면 이제 가족이 형성될 텐데 그 가족이 나중에 자녀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또 이제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축소가 되고 은퇴, 노년을 맞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실 때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일반적인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기의 경험을 녹이게 되면 이 문제 못 풀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게 이쪽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기타 목적 자금이에요. 기타 목적 자금이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성기건, 성장기건, 축소기건 간에 다양한 목적자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타 목적자금은 왜 특정 기간에만 되느냐? 이거는 기본서에 그 기본서를 저술하신 저자가 기타 목적자금은 일종의 은퇴준비자금이에요. 은퇴준비. 그래서 가족 축소기 들어갑니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아니 왜 기타 목적자금이 꼭 가족 축소기인 은퇴 준비에만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 푸는데 좀 불편해지시니까 일단은 사지선다의 문제니까 이 책의 저자가 기타 목적 자금은 노후를 대비해가지고 내가 조그맣게 가게를 하나 해볼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때 준비하는 것들이 바로 기타 목적 자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게 되면 쉬우실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타 목적 자금만 이게 이게 언제 들어가지 이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부분만 잘 체크해 주시면 그래서 자녀 양육기에는 기타 목적 자금이 아니라는 거 은퇴 준비에 들어간다는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이쪽 문제는 거의 틀릴 게 별로 없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비재무적인 것에 관한 그 사항을 찾으시오라는 겁니다. 비재무라는 게 뭘까요? 돈에 관행되지 않은 것들을 말하겠죠. 그러면 상속 증여는 돈에 관한 건가요? 그럼요. 상속 자금이 상속받을 돈이 얼마인지 다 돈에 관한 거죠. 은퇴 관련 정보는 어떨까요? 퇴직금이 얼마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돈이죠. 연금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돈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비재무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상 수명, 위험 성향, risk tolerance라고 하죠. 저처럼 이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보수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 사람마다의 성향이고 특성이니까. 자, 사회적 지지, 자, 이런 것들이 다 비재무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나다라가 되겠네요. 그래서 돈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별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죠? 다음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변동 지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변동이라는 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보시면 이건 고정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틀에 따라 주시면 본인의 생각을 너무 깊게 집어넣게 되면 이런 문제도 사소하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대출금 자고 있어도 불어난다고 그러죠. 예. 고정지출이 맞겠고요. 세금 무섭습니다. 예. 끝까지 조심합니다. 관리비 꼭 내야 되겠죠. 부채상환원리금 대출금과 마찬가지죠. 네,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의료비는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좀 강하죠. 건강할 때는 병원에 뭐 근처에도 안 가봤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연식이 되시거나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생각보다 병원과 친해지게 되면 관련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강하긴 하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0대 고객의 특징에 관한 겁니다. 40대 고객이면 가장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소위 말하는 소득도 가장 높을 수 있는 근처에 가 있는 수준인데 또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은 세대가 되겠습니다.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려 한다. 이게 몇 대라고 그러면 책에는 20대라고 나옵니다. 오히려 60대가 더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상에는 20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부모와 책임, 부모와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모두 양쪽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이다. 맞는 표현이죠? 40대 고민이 되겠습니다. 할 일은 많지만 만만치가 않죠? 맞는 말이 되겠네요. 소득에 비해 소비 관심이 더 많다. 이게 여기 책에서는 20대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예, 소비에 관심 많으시죠? 예. 왜 단순히 어떤 돈에 관한 것들, 재화에 관한 것들 뿐만 아니라 음악도 그러더라고요. 예, 음악도 소비하는 게 제가 느끼는 음악, 그리고 20대가 느끼는 음악은 좀 틀리더라고요. 예, 틀리니까. 어쨌든 소비에 대한 관심이 많다. 굉장히 많이 소비하기도 하고 소득에 비해서 20대. 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 맞습니다. 혹시 이 강좌를 듣고 계신 분들도 학생분들이 있으시다면 절감하시죠? 느끼시죠? 교육비 지출이 많다. 자, 그래서 나, 다, 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시험 보지 마시고 한 발에 꼭 합격하세요. 자,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근로소득제에 대한 설계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근로소득제는 어떻습니까? 자, 이 유리지갑이라는 표현을 쓰죠. 보는 게 이렇게 투명합니다. 투명하게 보여지니까 일반적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전문직을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 뭐 전문직보다는 아무래도 이 소득을 감춘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름의 절세 방안들을 열심히 찾아야 되겠죠. 네, 소득공제를 이해하고 그런 절세가 가능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퇴직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창업은 만만치가 않죠. 예, 재취업을 잘해야 되는데. 자, 소득공제 상품 딱 좋은 말이죠. 자, 3층 보장제도 준비해야 된다. 3층 보장제도가 뭐죠? 제일 밑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거. 그 다음에 퇴직연금. 2층. 제일 위에는 뭐죠? 그 위에 개인적으로도 준비하는 거죠. 뭐 개인연금 관 사적인 연금들. 이렇게 3층으로 탄탄하게 보장을 준비를 하게 되면 노후가 아무래도 좀 풍족해지겠죠. 노출되지 않은 이런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이런 것들은 근로소득자라기보다는 이렇게 전문직이나 자산이 많으신 분들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요즘은 그 전문직도 그렇습니다. 워낙 그 신용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있어가지고 카드로 다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이렇게 재산을 많이 숨기고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계약 체결 기법입니다.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을 텐데요. 뭐 손해를 암시한다거나 5년납, 10년납 둘 중에 어떤 걸 하실까요? 뭐 이렇게 예시를 들고 묵시적 동의를 자 이런 것들 하는데 예외 발견법은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 같은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거시경제 권한. 거시경제 파트가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게 거시경제 파트를 문제를 푸실 때 보시면 그 깊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깊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 1차적인 그 영향까지만 딱 고려하셔야 되지 이게 거시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지선다형, 즉 우지선다형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1차적인 차원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1번 문제. 장기, 최장기 등에 대한 가정입니다. 자, 경제학에서 말하는 장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년이 안 되면 단기, 1년 이상이면 장기 이런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서 이렇게 뭐죠?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점을 찾아서 이제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는 그 기간, 그게 장기인 거예요. 시장이 균형을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균형이 탄력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불일치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시장과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장기의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장기에는 완전고용. 완전고용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일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마찰적 실업. 그리고 본인이 일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자발적 실업. 이거를 뺀 사람들이 모두 고용된 게 뭐다? 이게 완전고용이에요. 장기에는 균형점이 들어가죠? 좋습니다. 자, 장기에는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아니죠? 신축성이겠죠? 신축성. 탄력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균형점을 딱 찾아가는 거예요. 경직성에서 틀린 거죠.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가 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 등이. 자, 장기에는 생산요소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 기술의 변화가 없다. 자, 이렇게 해야지 분석이 되는 거고요. 최장기는 그게 넘어가는 거죠. 가변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최장기에는. 그래서 최장기에는 경제성장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소득, 일드, Y를 높여야 되는데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펑션, 어떤 함수냐? 뭐 자본이다. 그렇죠. 최장기적으로는 자본이 있고 뭐 토지라든가 국토도 중요하잖아요. 기술이라든가. 그 외에 또 중요한 게 뭐 있을까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인구입니다. 인구. 더 다른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 인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소득을 전체 국민 총소득, 국민 총생산 늘리는 데 정부의 정책을 집중을 할 텐데 장기적으로 이걸 늘리려면 요 인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돼요. 최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한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가 벌써 이제 축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자녀를 많이 낳으신 분이 있으면 조국을 위해서 큰일을 하셨구나.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성장하려면 소비가 잘 돼야 되는데 인간이 소비하는 거잖아요. 소비 주체인 인간. 인구 문제가 그래서 경제성장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뭐다? 인구 증가. 어떻게 인구를 증가시킬 것인가. 자,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국민소득 순환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보시면 이 순환 모형은 생산, 소비, 그렇죠? 맞는 말이고 3부분은 이제 정부가 들어오는 거죠. 정부가, 네. 그 다음 폐쇄경제 순환 모형에서는 이와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상품 서비스 수지가 흑자이다라는 건 뭐죠? 수출이 많이 된 거죠. 그럴 때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이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겠죠. 준비자산이라는 게 외환 보유고보다는 좀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늘어나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하겠어요? 해외에 미 국채를 사거나 이렇게 해서 준비자산을 더 늘리겠죠. 4번이 틀렸겠고요. 자, 개방경제 순환 모형에서 상품 서비스 수지는 민간 순저축과 재정 수지의 합입과 같다. 그래서 만약에 재정 수지가 균형이라고 하면 상품 수출이 잘 되면 그만큼 민간 순저축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상품 서비스만큼 순저축 벌었으니까 그만큼 순저축이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재정 수지가 균형이라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총국 공급곡선에 관한 거네요. 자, 단기 총공급곡선이 반대로 이동하는 경우는, 즉 결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임금이 떨어집니다. 임금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고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드니까 고용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고용이 늘어나면 공급이 늘겠죠. 이 총수요가 증가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죠. 자, 환율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신자원이 발견됐어요. 새로운 쉘층에서 쉘 가스가 발견이 되고 하면 얼마나 공급이 늘겠죠.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증가, 당연히 공급이 늘겠죠. 자, 근데 환율이 상승하면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환율이 상승하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석유 공급이 원활치 않을 수도 있고, 환율이 상승하게 또 그 영향이 미치게 되죠. 자, 그와 유사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할 때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 원화를 더 많이 준비해야 돼요. 똑같은 1달러만큼 구입을 하더라도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환율이 1,100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전에는 1달러만큼 구매할 때 원화로 1,000원만 준비하면 됐는데 1,100원으로 오르게 되면 1,100원만큼 준비해야지 1달러어치만큼 수입을 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가 상승, 환율 상승은 원가를 높이게, 공급이 위축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자, 이게 1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문제를 본의 아니게 어렵게 하시려면 이런 거예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잘 되니까 공급이 늘지 않을까? 이거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1차적인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 결이 다른 걸 찾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깊숙이 생각하시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하시고, 객관식 문제는 이 정도 하시고, 실제 경제, 특히 거시경제는 정말 예측이 어렵고요.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지식은 우리가 이제 어떤 1차적인 문제들, 전반적인 경제를 접근하고 보는 시각에 관한 틀을 완성하는 거지, 깊은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차원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문제 풀이하시면 되겠어요. 14번 문제 보실게요. 자, 가계의 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가령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에 기대입니다. 물건값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미리 사겠지. 다음 달에 빼기 가격이 오른다는 거야, 10%가. 그럼 어때? 이번 달에 미리 사야 되겠지. 오히려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거죠. 세금이 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소비가 위축이 되겠죠. 기술이 발전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1차적인 문제는 뭐예요? 공급 차원의 문제입니다. 소비 차원이 아니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그거는 소비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공급 차원의 영향인 거죠. 공급이 늘겠죠. 그럼 정답은 요거. 요거는 위축시키는 방향이고요. 물가 상승 기대하게 되면 소비가 늘겠죠. 다음 15번 문제. 노동 시장에 관한 문제죠. 자,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단기 노동시장 분석할 때는요, 자본과 생산기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굉장히 변수가 많아서 분석이 어려워지니까요. 고용을 늘리면 생산이 증가한다. 당연하겠죠. 고용을 늘리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문장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한계 생산량을 체감한다. 즉 우리가 고용을 할수록 생산량은 늘긴 하는데 그 비례에서 똑같이 늘지는 않는다는 거죠. 10명이 하던 걸 11명이 하게 되면 늘긴 늘는데 과거에 한 명씩 늘어났을 때보다는 조금씩 줄어들면서 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한계 생산량이 체감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증가는 하는데 그 증가하는 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한계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지 음의 값은 아닌 거죠.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폭이 이렇게 완만해지면서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줄어드는 거죠. 네. 체감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갖는다. 한계 생산이 3번이 틀린 거죠. 자, 완전 고용에서 잠재 DGP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정책을 펼치는 사람은 이 잠재 GDP를 높이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국가가 발전을 하려면 이 잠재 GDP를 늘려야 되거든요. 어려운 일입니다. 자,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실업이 뭐냐면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옮기거나 뭐 이럴 때 생기는 실업들이 마찰적 실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보실게요. 자, 조세 부과를 제외하고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겠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세금을 걷거나 혹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국가가 돈을 빌리는 거죠. 국채라는 것이. 자, 지급준비율, 통화안정, 화폐 발행 이런 것들은 중앙은행이 하는 거고요. 대출도 주로 중앙은행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관련되는 거죠. 다음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번호통화가 증가되는 것과 관련된 걸 찾으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호통화가 증가된다는 건 뭐냐면 중앙은행 밖으로 통화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뭔가를 구매하였거나 지출하였거나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재화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만큼 통화가 밖으로 나왔겠죠. 중앙은행 밖으로.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자산을 매각했다는 건 자산을 매각하고 그만큼 통화가 반대로 들어왔겠죠. 은행 대출, 은행에 대출을 해줍니다. 돈을 풀라고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국채를 매입했어요. 시장에 있는 채권이 매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돈을 줬겠죠. 오케이. 자, 주식무역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달러가 외환 같은 게 있습니다. 시장에 팝니다. 그럼 그만큼 현금이 들어왔겠죠. 네. 그래서 본원통화 증가되는 것은 가다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캐시플로우가 인플로우냐 아웃플로우냐 이 결을 찾아서 문제 푸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실질 이자율과 대부자금의 변동에 관한 겁니다. 대부자금이라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문제 풀 때 조금 그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실 거면 예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예금. 그 예금이 결국은 그 대부자금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자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예금이 늘어났다라는 것과 거의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문제 푸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대부자금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옛날 경제학책에서 주로 쓰던 용어들인데 그냥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실질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아무래도 이자가 높아지면 예금할 사람이 늘겠죠. 대부자금 공급이 늘어난다. 실질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해외로부터 대부자금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증가. 그렇죠?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 이자율에 따라 자금이 높은 이자율로 움직이게 되니까 여기서 틀렸고 실질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초과지급 준비금이 줄어들겠죠. 즉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금융기관 은행 입장에서는 운용할 수 있는 그 이익이 늘어날 수 있을 거니까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쌓아들 이유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금이 증가한다.
GDP가 증가할 경우 어떻습니까? 대부자금 공급이 늘어나겠죠. 국민소득이 늘어나니까. 실질 부가 감소할 경우 노후를 위해서 저축이 증가한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음 달에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를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럼 어떨까요? 소비를 극도로 위축하고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예금을 더 하겠지. 자, 실질적인 부가 감소할 경우 저축이 증가하여 대부자금 공급이 늘어난다. 네, 맞는 문장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대부자금 수요 곡선이, 자금의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건 뭐죠? 줄어든다는 거죠. 옳은 것은 무엇일까? 자, 물가 상승이 기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땡겨서 산다고 그랬죠. 자금을 땡기게 되죠. 이자 상승이 기대가 되면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자금을 미리 준비하게 되죠. 땡기게 되는 거고요. GDP가 증가가 기대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소득이 늘게 되면 자금을 더 준비해서 더 투자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겠죠. 자, 조세 징수가 증가합니다. 조세가 징수가 늘어나면 그 정부 입장에서 굳이 자금을 땡겨 쓸 이유가 더 줄어드는 거겠죠. 이와는 반대인 거죠. 자금 수요가 오히려 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세금이 늘어나면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할 일이 줄어들겠지. 이게 정답이 되겠네. 반대 방향이죠, 지금. 자, A 부분에서는 국내의 실질 GDP 상대적인 감소. 오케이, 위축이 되겠죠. 정답은 4번. 다음 2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실질 환율에 관한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실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 물가를 반영하는 겁니다. 실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 물가. 그래서 명목 환율을 자국의 상대 물가지수로 나눈 것이다. 맞는 말이고요. 명목 환율은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이고 실질은 반대로 물가 수준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물가를 감안해서 보는 게 맞는 말이고요.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실질 환율이 높으면 자국 재화가 비싸진다. 자, 환율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생각해보세요. 1,000원에서 1,100원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국 재화가 상대 재화보다 싸지는 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000원에서 1,100원이 됐다고 보면 과거에는 1달러 가지고 한국에 1,000원어치의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1,100원으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1달러를 가지고 어떻게? 1,100원만큼의 재화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비싸다가 아니라 싸지는 셈인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실효 환율이라는 건 자, 이 말입니다. 통화 간의 환율을 가중 평균 환율. 좋습니다. 실효 환율은 인덱스로 산출됩니다. 좋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다음 2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환율의 상승 요인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자, 보시면 환율이라는 것도 그 환율을 이제 달러로 보면 달러의 수요와 공급일 텐데 어떨 때 환율이 오를까요? 수요가 많으면 달러 가격, 즉 환율이 오를 거고 공급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면 달러가 흔해지니까 달러값인 환율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환율의 상승 요인 다른 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중앙은행의 외환 매입, 중앙은행이 시장에 있는 달러 막 사들여요. 그럼 시장에서 달러가 줄어들겠죠? 환율의 상승 요인이 되는 겁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요. 쉽게 수요와 공급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사시장 모형에 관계된 건데요.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지문. 생산물 시장에서 보시면 물가가 상승해요.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공급을 당연히 늘리겠죠. 공급 증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물가라는 게 오르는 게 꼭 나쁜 거냐? 그게 아니라고 아마 저기 기본서 강좌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물건의 가격이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 보면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양이 똑같다면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자, 총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업률이 떨어지겠죠. 수요가 증가하는데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월급을 더 준다고 그러면 공급량이 늘겠죠.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 거 아니에요. 네.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자가 높으면 그 이자 그 뭐죠? 수익을 위해서 더 많이 들어오겠죠. 이자가 높아지면 대출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자금 공급이.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달러가 흔해지면 달러값, 빈 환율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자, 1번이 정답. 2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공개 시장 매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볼 때, 그 기본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틀에 따라서 푸는 게 1차적인 요소만 고려하는 게 맞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개 시장 매각이라는 건 뭐냐? 국채 발행을 말한 겁니다. 채권의 발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오는 거예요. 조달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시장에서 자금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 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장에서 자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이자율의 상승이 있습니다. 요걸 꼭 연결지어서 꼭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야 문제 풀이가 쉬워집니다. 보시면 공개시장 매각, 즉 국채를 공개시장 매각을 해가지고 정부가 어떤 산업이라든가 어떤 기업을 육성한다 이런 재원으로서 쓰겠다라고 했을 때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 영향이 있더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구축 효과라고 해가지고 재정 지출만큼의 효과가 좀 반감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자율의 상승의 부작용. 그걸 구축 효과라고 하죠.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자, 시장에서 자금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공급 증가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본원 통화가. 자, 그리고 GDP가 감소하느라 GDP가 증가하겠죠? 네. 국민 고용이 늘겠죠? 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경상수지는 증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경상수지가. 이게 이제 실제 GDP가 증가되게 되면 수입수요가 늘거든요. 수입수요가 늘기 때문에 경상수지 증가 요인은 아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 GDP가 증가하게 되면 수입 수요가 늘기 때문에 경상수지 증가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라마. 자, 이렇게 잘 찾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냥 사지선, 오지선 대형으로 그냥 푸니까 이렇게 푸는 건데 그 경상수지가 꼭 그 마이너스 요인이냐 꼭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경제가 좋아지면 경상수지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막 깊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문제 풀이가 어려워집니다. 자,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SI를 계산하는 문제네요. 그렇게 되면 이게 총 응답자가 200명이죠? 200명 중에 좋아질 것이다, 130. 아닌데요, 70. 자, 그러면 60이죠? 빼면 60이죠. 200분의 60이니까 100분의 30이네. 그러면 30%. 자, 그러면 30에다가 뭘 해야 되죠? 30으로 하시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100을 더하죠? 네. 이게 그래서 100이 기준점이죠.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판단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100 이하면 경기를 안 좋게 보시는 경영자가 더 많은 거죠. 생각보다 100보다 높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퍼센티지예요. 그래서 130 주의하셔야 됩니다. 100을 더해야 된다는 거. 정답은 130. 자, 이렇게 해서 25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26번부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